때문에 내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사람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평생 아니면 요즘 그렇게 하는 거야? 평생. 아, 인간 때문에? 평생. 평생에 진짜 말대로 인간 고력이 보통이 아니실 거다.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아니, 보통 아유, 외부? 가족도 있고, 그 외에 나의 뭐 친구도 있고, 등등등 있잖아. 모든 사람이, 하여튼, 얽히고 설킨 게. 그런 것들이 되게 나한테는, 언니한테는 큰 스트레스로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맞아. 나와. 인간 때문에 항상 그래서, 힘들었죠. 초년부터. 그래서 이거는 언니도, 사람은 많은 게 북적북적대는 게참 좋다고는 하거든? 아, 나한테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가 있는 게 좋다고? 아니, 무슨 소리냐면은, 주위에 사람이 없지는 않어. 근데 쓸만한 사람은 없어. 내가 진짜 이 맞아. 사람한테 기대고, 내가 내 얘기를 할수 있고, 이런 사람은 정말 없다. 나 홀로 가는 사주다, 오히려 나를 이거는.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언니가 나 홀로 가는 사주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언니는 인복이 정말 없어요라는 소리가 나와. 아, 근데 그래. 우리가 뭐 회사 생활을 하던 아니면은 뭐 친구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던 내가 될 때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 기댈 나는 때가. 기댈 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니는 될 때도 마땅치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맞아. 혼자 생각이 굉장히 많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없다고. 내가 말을 또 하면, 그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후회다. 조잡한 어떤 인간관계를 두고 그런 생각들이 언니 스스로도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맞아요. 보여져요. 아, 그렇지 않아도, 재작년부터 참 재수없는 사람이 누구 하나 들어왔거든요, 언니, 진짜. 그래서, 좀, 어떤가요? 뭐, 내가 제, 그 사람 사주는 모르는데, 정말 수박들에 만난 거예요. 근데, 좀 어떤가 싶어갖고. 지금 나 여태까지 다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 언니는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인복이 없고 내가 기댈 데가 없다는 거. 그래서 사람한테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한테 기대해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기대를 걸어보고 저 사람한테 기대를 걸어보는 격이지만, 그래도 답은 안 나와, 언니. 왜냐, 언니는 정말 인복이 없이 나 홀로 가는 사주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언니, 비군이 사주도 섞여 있는 사주예요. 비군이라는 거는 여승을 얘기하거든? 그리고 머리를 안 깎고. 그러니까 팔자가 얼마나 박복하다는 거야, 언니. 자식복도 없어요. 자식복이라는 거는 언니 그거 나중에 안다? 말년에 아는 거다 그거는? 그건 그래. 진짜 말년에 아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얼마 지금 발, 어, 막, 그래, 뭐, 하긴, 애 사주는, 그래, 그거는, 그, 맞아, 그거는 뭐, 사람이라는 게,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하는데, 근데 내가, 며칠 전부터 좀 골 아픈 게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말씀해준 큰 흐름은 다 맞거든요. 선생님,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내가 좀골 아픈 게 있었다니, 그건 어떻게 좀 해결될 기미가 좀 있을까요? 근데 그게 되게 지금 제일 궁금하거든요. 박복해요. 박복. 가족이라고 해도 변변치 않고 다 짜증나고 막 항상 그런 식이었어. 그 좀 골아픈 문제가 게 있는데 그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뭔데? 언니, 나신 아니야. 아, 무슨 구설같이 뭔가 시비가 붙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언니의 인복을 본다면은 흘려보내야 되는 건지, 냅두는 아니면 게 정말, 맞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흘려보낸다라고 하지. 내가 좀 마음, 해도, 왜, 막 한마디로 누가 옆에서 주정을 부리던 말자, 그래, 니는 떠들어라 하면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내가 이래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송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법원에 가서 난리를 쳐야 되는지, 어쨌든, 그냥 그게 요즘, 넘어가세요. 그냥 흘려보낼까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왜그 사람, 왜 보이스피싱만이야. 나한테 딱 대놓고 그런 건 아닌데, 왜 까자까자 왜 눈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딱
그게 공연이 나라고 얘기해서 뭐 명예훼손이나 이건 아닌데, 괜히 왜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품 자체가 나무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 말씀대로 참, 나도 참 운이 없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 전에 내가 많이 돼야 되니, 대답도 없어요. 제가 막 이렇게 문자도 보내보고, 뭐 바라는 게 있냐, 니는 나한테 뭐를 원하냐 하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대화로 하는 게 먼저 맞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중재해봐도 그런데, 뭐또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선생님 말씀대로 이걸 그냥 흘려보내야 될까? 아니면 정말 어떤 송사를 거친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누군가를 시켜서 알아봐야 되는지. 그래서 아니, 그게. 나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흘려보내는 왜냐면은, 인복이 게. 이렇게 없는 사주면은, 아, 가만히 너무 있어도, 그래, 힘들어. 가만히 있어도 뭐 구설타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너무 복잡하게 해석을 하면은 언니가 더 복잡해지거든. 그 나만의 망상이 될까봐 참 많이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나는 누굴, 그러니까 좀 그래야 되는 사주인가 봐. 차라리 혼자 있어야지. 친구, 뭐 친구들은 좀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라고 해도 다 진짜 다 짜증나고. 그러니까 부모를 말하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남편 이런 거보다 가족은 내 피붙이자인데, 친정 쪽이잖아. 그렇지. 거기도 변변치 않지. 뭐 하여튼 항상 짜증이 나는 거야. 난 오히려 집 밖에 나온 게 편하더라고, 옛날부터. 원망하라 이건 아닌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조상떡이 없다는 거지. 좀 약간 더욱 볼 사람이 없는 거라. 그게 좀, 아, 어딜 그게 가도 제 그냥 인생에 있어서 그게 제일 큰 그거네요. 맞아요. 언니가 인복이 상당히 모자른 사주가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좋게 어울리고 싶어도 내맘 같지가 않을 거야. 누구나 내맘 같지 않지만 서로 맞아. 이해하는 빈도도 있는 건데 그걸 얻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맞아. 언니는 여행을 가든 뭐를 하든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속 편하고. 차라리 나뭐 하면 나뭐 있는 걸 뜯어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지. 날 너무 괴롭히더라고. 항상 그렇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팔짱가 보다 이렇게. 그래. 내가 가진 팔잔데, 내가 가진 사주인데, 이걸 어떡해.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책을 읽고 뭐 음악을 듣고 이랬지. 뭐 이렇게 뭐 배우러 간다 뭐 이런, 항상 뭐 의도치 않게 이렇게 막 신경 쓸 일이 많더라고요. 엮이면 나는 이게 아닌데 남이 오열한다든지 나도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참, 사는 것도 힘든데 인간 때문에 그런 것도 더 힘들잖아. 너무 감사해요, 전화 주셔. 그렇지 않아서 이걸 흘려보내야 될지, 아니면 누구를 중재를 서야 될지, 아니면 또뭐 신고를 해야 될지. 또 이렇게 또 사람 신고라는 게 마음만 같지 뭐 이렇게 정확한 게 아니라, 남을 해코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뭔가 딱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그래서 흘려보내야 될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또 부탁을 해야지. 그것도 또 우습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소가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언니의 사주의 생김새는 대략 아셨으니까, 그냥 좀 조심히, 사람들 만나도 조심히 하고, 난참 인복이 없구나, 요것만 알고 가도 대처를 할수 있는 건 있거든요. 네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저 스스로 좀 마음 단도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